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앞으로 이제 탑재될 신기능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진출입 전용 카메라가 되고요. 현재 여기 그 진출입 카메라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카메라는 저 위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일반 돈카메라에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의 요지는 여기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예를 들면 현관 입구 출입구 전용 카메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쪽이죠. 이게 이제 현관 출입구라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진출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입입니다. 이게 이제 진출입 이벤트가 따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카메라는 이제 IQD, 그러니까 5메가급 이상의 카메라에 전체 다 적용입니다. 이거 잠깐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진출입 이벤트 설정은 저희 돈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요. 돈 카메라하고 프로토콜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상음원 카메라 만들듯이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고급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 서드 파티 확장 기능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드 파티 연동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진출입 시스템 연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확인을 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검색에서 보겠습니다. 이 검색에서 보면 검색에서 저희 그 이벤트 검색 있습니다. 이벤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벤트, 그러니까 진출입 이벤트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미 설정을 해놨고요. 진출입 이벤트에서 자,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진입이 있고 진출이 있습니다. 진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진입은 이쪽 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겠죠? 진출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진입을 제가 클릭을 하면 제가 아까 들어오던 모습이 보이네요. 예. 자, 진출을 클릭을 하면 반대로 나가는 모습이 되겠죠? 이거를 응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냐면 제가 이제 약간 좀 아까 저희 김지한 대리한테 하나 조건을 좀단게 있어서 우리 김지한 대리한테 이 의자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의자는 저쪽 바깥에 이제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만 이제 찾는 걸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진입만 찾으면 되겠죠? 진입만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진입만 찾겠습니다. 진입만 누르고 뭐 바로 찾았네요. 여기 보시면 자, 요거죠. 요거 지금 바로 이렇게 진입 요거 보시면 요거 제가 자동 항목 체크를 하게 되면 진입된 거 의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것만 클릭을 하면 자, 진입만 검색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의자 들고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는 거죠. 자, 뒤로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기현 대리가 이렇게 의자를 들고 오는 모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목적은 진출하는 사람만 찾을 수 있고, 진입하는 사람만 따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응용이 되겠죠. 특히나 아파트 출입구 현장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입구에 진출입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하셔야 됩니다. 복도에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뭐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아마 12월 요번 달이죠. 요번 달 중순 이후부터 출시를 합니다. 자, 또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직접 문의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